구조적으로 이 휴전협정 체제 속에서 전쟁에 깎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적대전 전면화하고 전쟁 불사를 외치면서 나가고 있는데 예,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네. 현재는 엄청난 엄혹한 전쟁의 위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 네.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군사적 긴장만 고조될 뿐 전쟁은 없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사실은 북측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허. 태도는 적이라고 727부터 815 쭉 네. 이미 적으로 간주하겠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북측 네. 입장에서는 남측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서울을 남측을 향해서는 총포탄 한발을 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선제 타격 같은 담론을 전면화하면 이건 상황이 달라. 같이 죽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전쟁 국면에 적으로 딱 간주하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북측은.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허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미국 입장에서는 허세가 아니고 엄준하는 굉장한 위기다라고 아하. 보고 윤 대통령을 좀 이렇게 예, 예.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제가 보기엔 윤 대통령 자체가 위기의 요인이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담화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서울이 광역은 아니었다. 이 말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좀 네. 민감한 네.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이제 서울이 광역이 돼버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북측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은 주적이 아니다. 예. 미국도 주적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아. 일으키는 세력, 전쟁 자체가 주적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예, 예. 이 이야기는 올해까지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올 4월 달에 김여정 담화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아. 분명히 이야기했다. 남측은 주적이 아니다. 전쟁 자체가 주적이라 그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딱 돌아가지고 윤 대통령이 선제타격 담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상시적으로 가져오겠다 그러고 이 전략 무기는 사실 전술핵이 다 탑재되는 핵 전략 무기들입니다. 이것이 상시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네. 이 상황은 이제 달라졌다. 그러면서 7월 27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딱 찍어놓고 실제로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됐죠. 예. 그리고 8.15 경축사에 대해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남측은 적이 됐다. 대적 전선을 명확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남측에서 선제 타격 담론이 계속 나오고 미국의 전술핵들이 핵 항모, 핵 폭격기, 네. 핵 전투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북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연히 전쟁이 안 끝난 상황이야. 그런데 괌에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년 내도록 360일 상시적으로 들어오겠다 그랬어요. 예. 이번 SCM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겠다. 이미 전쟁 상태인 거예요. 내일 당장 어디서 터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예. 그런 엄중한 상황인데 국내 국민들의 인식체계를 나름 이렇게 영향이 있는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많이 미사일이 오가고 서로를 향해서 쏘지 않았을 뿐이지 예. 이런 경우가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한 상황이 아닌지 그런 분석들을 하죠. 그러니까요. 실은 그 어마어마한 전술핵 전략 무기들이 시험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하. 상대방을 향해서 때리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 위기와 관련해서 명료하게 인식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휴전협정 체제 전쟁이 끝났죠. 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전면화가 있어요. 평화정책 자체가 없어요. 즉 북은 적이야. 그래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마음껏 일상적으로 가져오겠어. 역대 사상 최대 최고의 전략 무기 시험들을 하겠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북은 이 상황을 냅다 기다렸다는 듯이 포착했어요. 북이 이야기하는 강대강 전략은 미국을 향하는 굉장히 공세적인 강대강 전략이에요. 네. 미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아. 지금의 형국은 북이 빠지려고 하는 미국을 못 빠지게 잡아두는 형국이에요. 아하. 무슨 뜻이냐. 미국은 소위 말하는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의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짜면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말입니다. 예. 자신들이 직접 러시아하고 붙지 않고 대리전을 시키는 것이죠. 대중국 봉쇄 대러시아 봉쇄와 관련해서 인도태평양에서는 일본하고 우리 특히 우리가 최전선에 서주길 바라고 자신들이 뒤로 빠지고 싶어해요. 아.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 군대가 그 전투를 수행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반도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미국은 대만 문제를 부추겼어. 왜 그랬느냐? 중국을 흔들기 위해서. 부추김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정치, 군사적,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 한 장치로서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늘 나름 덩그리 외교를 하고 있었는데 대놓고 미국의 총알받이 되겠다라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 외교의 전략으로 채택을 한 게 이번 프놈펜 성명이에요. 네. 미국은 전쟁이 난다라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변수가 상수처럼 있는 변수가 있어요. 대만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진짜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이 생기게 되면 북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북은. 미국 본토가 위험해져요. 이건 자동 개입이에요. 자동 개입. 중국은 본토를 안 때려도 북한은 본토를 때립니까? 예. 네. 중국은 진짜 미국하고 전면전을 할 수 없잖아요. 아직은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아직은 정상적인 관계예요. 네. 미국이 선제 타격 하겠어요? 대만을? 안 해요. 중국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인 관계가 있잖아요. 북미 미북은 전쟁 중이잖아요. 네. 전쟁이 안 끝났어. 북이 원했던 것은 계속 평화협정을 요구했는데 평화를 안 줬잖아요. 계속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만 문제가 위기로 올라가면 북이 반드시 치고 나올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북이 왜 튀어나오는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북을 모르는 거예요. 북이 미국에 대해서 현 국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 한반도와 중국 문제와 관련된 국제정치 질서를 북은 절호의 기회로 생각해요. 반드시 대갚아 주겠다고 했던 것들을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든지 아니면 결산하고자 하는 게 북의 국가 전략, 현재는 군사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돈부터 해서 미국이 지금 전략 무기를 계속 상식으로 들락날락 끓이면서 대한민국의 군 체계를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건 다 했는데 네네.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가 북이 주도하는 군사적 위기에 맞물려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북은 앞으로 미국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거예요. 아. 어떤 거? ICBM을 3월 달에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19일 올렸죠? 예, 예. 똑같은 화성 17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북측이 했을 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안 될 뭔가를 내놓을 거예요. 아마도 괌 주변 해역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다가 예, 봤죠? 예. 그러면 하와이 주변은 어떨까요? 하와이 주변의 공해상. 아니면 하와이와 미국 태평양 전략의 가장 핵심 본부 기지가 있는 캘리포니아 항 사이 어디다가 화성 17형이 이미 미국 본토를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그러면은 올려가지고 앞에 공탄을 실어가지고 탄도 없이 네. 공해상에 탄착 지점을 이야기해주면서 우리 쏠 테니까 맞춰보라라고 미국한테 이야기했을 때 쏴버렸어. 미국 못 맞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어떤 걸까요? 그래서 네. 북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70년 전쟁을 끝내자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했다. 전쟁 체제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불안한 것이다. 우리는 평화협정을 원한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빨리 평화협정 체결하라 그럴 거예요. 이런 국면으로 계속 몰고 갈 거예요. 여기서 대충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북은 매우 공세적인 강대강 전략을 지금 채택했다라고 예. 대체로 북미 대결은 강대강으로 확 올라갔다가 그건 협상으로 타협하죠. 협상으로 가다가 또 미국이 또 장난치다가 다시 또 강대강 또 협상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2018년 4.27 판문점에서는 6.12 싱가포르 합의 갔던 과정이 북은 국가 전략을 바꾸고 나왔었던 거예요. 전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했던 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 평화협정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전 4월 20일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즉 전 세계의 비핵화 북은 미국도 핵을 내려놔라 러시아도 중국도 핵을 내려놔라 우리 똑같이 다 내려놓자 그게 비핵화 전략이었어요. 야. 전통적인 북측의 전략은 전 세계 비핵화였어요. 그런데 많이 후퇴해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해 준 것은 종전평화협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북은 종전평화협정을 받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받은 거잖아요. 그게 4.27 판문점 선언이에요. 예. 6.12 싱가포르 합의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합의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판을 2.28 하노이 노딜로 깨버렸죠. 예. 북은 2019년 2.28 하노이 노딜에서 연말까지는 기다리겠다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철저히 속았다. 우리는 국가 전략을 바꾸면서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종전평화협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우리 갖고 놀았다. 반드시 대갚아줄 것이다.
비핵화 협상은 없다 앞으로. 그리고 한 가지 협상만 있다. 평화 협상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대갚으면서 강대강 전략을 정치 군사력으로 최고도화 시켜놓고 자 전쟁이냐 평화냐 양자 택일해라 라고 미국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멍으로 몰아놓고 네, 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하자 라고 할 때까지 계속 올릴 겁니다. 2016년도에 북측은 수소폭탄 시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했죠. 2016년입니다. 6년이 지났어요. 현존하는 현대 전략 국가들의 핵 전략 국가들의 핵 무력의 폭발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런 비유를 합니다. 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폭발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 무기의 탄두의 위력은 그걸 상수로 두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건 그냥 불꽃놀이 축포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인슈타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류라는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물질을 갖게 된 게 현대 핵이고 그건 이걸 보유하게 됐잖아요. 엄존하는 질서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 위기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한 말씀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생각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관념 속의 위기가 아니에요. 엄존하는 눈앞에 있는 목전의 위기인데 말입니다. 가장 핵심은 현재 이 전쟁적 위기가 엄존하는 위기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 언론들이, 국회가, 정부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국회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다 날아갈 수 있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본토까지 다 같이 가는 거야라는 엄존하는 위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다들 문제식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 인식이 중요하다. 손자병법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를 알아야죠. 북의 생각, 미국과 우리의 생각은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북을 알면 북은 대충 이렇게 하다가 톤다운할 거야가 아니고 북은 잡았고 미국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즉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적 체제의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전략을 포기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북의 전략이잖아요. 예. 미국은 뒤로 빠져가지고 그냥 남북이 우리끼리 늘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 전쟁 체제, 분단 체제를 유지만 하면 저게 자기들 최고잖아요. 네, 무기 팔아먹고. 그렇죠. 딱 북은 좋은데. 안 돼. 미국 너네들이다. 너네들과 여기서 전쟁을 끝내겠다, 끝장내겠다. 들어오라는 거죠. 계속 도망가려고 할 것이고 그럼 미국 본토가 계속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앞에 공해상에다가 예. 북측의 화성 16, 한 15 정도면 됩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럼 미국은 멘붕일 겁니다. 멘붕.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북을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려요. 왜? 미국은 북의 전략을 알고 있어요. 네. 그것을 계속 회피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가 있어요. 전략적 인내라는 말 썼죠. 사실은 그게 전략적 회피였어요. 아. 북은 평화협정을 요구하잖아 지금. 평화협정을 요구해요. 당연하잖아. 근데 그 평화협정 체결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한 상황. 그래서 예. 회피였어요. 아. 다시는 너네들 회피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단돌이 하겠다라는 게 북의 의도라는 것이죠. 아. 이번에 17형 발사가 지금 이제 그 하나의 모습인 거군요. 예. 네. 위기라는 것들에 대해서 네. 공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쟁 반대. 저 있잖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아, 저거군요, 저거. 그렇죠. 네. 뭐냐면 이 위기의 가장 핵심에 네. 표준협정 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전면화, 미국의 긴장 고조 압박 정책 있죠. 북은 강대강 전략 나왔단 말입니다. 한 가지 가장 위험한 한 가지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한 무개념과 무지예요. 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제도예요. 네. 사람이 아니고 제도예요. 그냥 툭 던진 한마디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 등이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기구와 제도가 한 말이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이 정책 실패는 경제 실패, 사회적 실패, 경제적 실패가 다른 거예요. 예.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